반려동물 천만시대. 서울의 다섯 집 가운데 한 집이 페펨족이라고 하는데요. 단순히 귀엽고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린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한층 진화된 펫케어 시장, 센즈라이프로 알아봅니다. 강아지 가족이 택시에 올라탑니다. 도심 속 드라이빙을 유유히 즐기는 모습인데요. 택시 안쪽에는 강아지 전용 안전벨트와 카시트, 배변 패드 등이 마련돼 장거리 이동도 걱정이 없습니다. 펫펜션에 놀러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때나 아픈 강아지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갈 때도 펫택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국내 영업이 시작돼 지금은 한 업체에서 받는 주말 하루 예약 건수가 8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. 꼭 사람이 함께 타지 않아도 강아지나 고양이끼리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되는데요. 모바일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, 반려동물 종류 등을 입력하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.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내기도 쉽지 않은데요. 견주 대신 반려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챙겨주는 서비스도 눈길을 끕니다. 견주는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고 반려견에 필요한 물품 정보와 상품 검증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대신합니다. 강아지용 간식부터 겨울 패딩까지 계절별로 마련되는 70여 종의 제품 가운데 내 강아지의 연령과 크기, 알러지 여부 등을 선택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수많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이를 한데 모은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.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변화 등 반려인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전반을 제공하는데요. 특히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펫보험 상품도 플랫폼 안에 담았습니다. 펫보험 가입을 위해 따로 보험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제휴된 인근 동물병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진료비를 조금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자기들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또 판매를 하면서 보호자와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두가 같이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려인 증가세에 주목한 한 건강검진 업체는 반려동물 플랫폼과 협업해 서비스 대상을 사람에서 동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. 패키지를 만들어서 일선 병원 또는 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에게 몇 년에 한 번은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공을 할 겁니다. 그 기록들은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6개월에 한 번씩 그 트렌드와 어떤 그 상태를 꾸준하게 볼 수 있는. 강릉 세인트존스 등 호텔 업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투숙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펫시장은 이미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입하며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.